준강남이라 불리는 과천은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입지적으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 늘 관심을 받는 곳입니다. 최근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 오피스텔이 20억 원대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12만 명이 넘게 청약에 몰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과천에서는 재건축 단지들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근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 과천 자이에 나와봤습니다. 과천에서는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들이 등장하면서 집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과천 프로지오 서밋 국민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가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지난 6월에는 과천 위버필드도 20억 1천만 원에 거래돼 두 번째로 20억을 돌파했습니다. 입주를 막 시작한 과천자이는 신축 아파트가 많은 과천에서도 넓은 단지와 숲세권으로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3박자 입지 장점을 고루 갖춘 과천자이는 과천주공 6단지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과천자이는 총 2,099가구의 대단지인데요. 최고 35층 27개 동이며 일반 분양 물량은 783가구입니다. 용적률은 221%, 건폐율은 16%입니다. 인기 평수인 전용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위주에다 99제곱미터, 112제곱미터, 155제곱미터의 대형 평형도 갖추고 있습니다. 베란다를 열었을 때 중앙 엘리시안 가든이 보이는 중앙에는 99제곱미터부터 125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 분양 당시 분양가는 평당 3,253만 원으로 과천 시내 분양가 가운데 최고가였는데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9억 4천만 원부터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첨만 돼도 2배 이상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죠. 현재 33평은 호가로는 1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과천자에는 입주 전부터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단지를 직접 걸어보니 최근 신축 자이들이 신경 쓰고 있는 20건식 조경이 돋보였습니다. 여러 단지를 취재해봤지만 제가 다녀본 곳 중에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동시에 받은 곳은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조경을 만드는 데만 약 100억 원 가까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외부 조경은 에버랜드에서 맡았고 내부 조경과 인테리어는 여의도 더 현대서울을 기획한 업체가 꾸몄다고 합니다. 컨셉 자체가 호텔의 아파트 버전에 집중했기 때문에 조경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간 자재들도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고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시안 가든을 걷다 보면 유리로 내면을 만들어 놓은 티하우스가 눈에 띕니다. 과천자이가 자랑하는 공간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커피 머신기가 약 3천만 원 선으로 스타벅스 리저브에서만 사용하는 초고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천장에 번쩍이는 은빛 타일은 워터웨이브 판넬로 하나당 약 100만 원에 가까이 하는 고급 자재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사방의 유리문을 활짝 열어놓고 티하우스 옆으로 물이 흐르면 판넬에 반사되어 물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티하우스에서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클럽 자이안 내부에 들어오면 더 많은 커뮤니티 시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입구에 위치한 카페테리아에 입장하자마자 호텔 라운지가 떠올랐습니다. 쇼파는 이태리 무토사의 아웃라인 시리즈로 2천만 원가량의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호텔식 인테리어는 따라할 수 있지만 소품까지 고급으로 맞추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과천자이는 커뮤니티 시설에 통 크게 투자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고급 신축 아파트에서는 체육시설이 특화된 경우가 많죠. 우선 실내 골프장에서는 GDR도 여러 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몰리더라도 대기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 골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도 따로 준비되어져 있고요. 락커 개수만 해도 7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1층에 위치한 헬스장은 밖을 바라보며 운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필라테스 룸에는 캐나다 메릴듀사의 기구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운동한 후 피로를 풀 수 있는 사우나 역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클럽 자이안에서 가장 놀란 곳은 바로 LED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전국 최초로 설계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표면은 12mm짜리 특수 유리고 그 아래에 LED 전선이 깔려 있어서 원하는 대로 구기 종목 라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날씨에 상관없이 계절에도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좋았고요. 필요할 때마다 용도를 바꿀 수 있어서 신선했습니다. 외국에서는 독일 아우디 본사 전시장과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 그리고 덴마크 레고 본사 체육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라운지를 방문했습니다. 고급 호텔의 클럽 라운지가 연상되는 이곳에는 게스트하우스도 옆에 붙어 있었는데요. 약 10만 원대 숙박료가 책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천자의 거주자가 직접 예약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초고층에다가 통유리로 과천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라 입주민을 구해서라도 꼭 한번 묵어보고 싶은 숙소였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세대 내부도 둘러봤습니다. 특이한 점은 2층 필로티가 있는 복층 구조입니다. 사실 오피스텔이나 대형 평수 아파트가 아니고서야 복층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죠? 84제곱미터의 면적도 확보하면서 복층 공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40평대에 버금가는 넓이였습니다. 다락방은 성인이 생활하기에는 좁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환영할 공간입니다. 아무튼 과천자의 커뮤니티 시설 소개만 해도 하루가 훌쩍 지날 것 같은데요. 과천자에는 교통 입지 역시 뛰어납니다. 도보 5분 거리에 4호선 과천역이 위치해 강남으로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단지는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도 가까운데 GTX 신호선이 들어서면 양재역까지 3분 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인근에는 과천대로가 위치해 과천IC, 양재IC, 우면산 터널을 지나면 강남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특히 이 단지는 위례 과천선의 최대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정역에서 정부 과천청사역을 잇는 위례 과천선 문원역은 단지 북동쪽에 위치한 625동 바로 옆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교육 여건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4곳 등의 명문 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다 단지 인근에 사설 학원가가 조성돼 있어 학부모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천은 원래 이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또 교육 환경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과천이 강남권 생활권이거든요. 지식 정보 타운이 이제 새로 이제 건축 중에 있는데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에 들어오는 그 임직원들이 어디를 찾겠어요? 가까운 과천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거 환경이 가장 좋고 교육 환경 좋고 강남 가깝고 과천 재건축 단지들은 특화 설계, 고급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과천주공 5단지를 수주한 대우건설은 서밋 마에스트로라는 이름으로 총 4,300억 원을 들여 재건축할 예정인데요. 초대형 스카이 브릿지를 제안한 것이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과천주공 12개의 단지 중 현재 7개의 단지가 재건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사 예정인 4단지와 5단지를 비롯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8, 9, 10단지까지 재건축을 마치면 12개 단지 모두 재건축 단지로 탄생합니다. 앞으로 남은 단지들도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강남 생활권으로서의 과천은 고급 주거지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